안녕하세요. 보리 언니의 친절한 레시피예요. 오늘은 밥 반찬으로 너무나 좋은 우엉조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김밥 재료로도 인기 만점! 맛있는 우엉조림 레시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마트에서 사온 우엉이에요. 한 봉지에 두 대가 들어있어요. 제일 먼저 우엉을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주세요. 저는 부드러운 식감의 우엉을 좋아해서 껍질을 필러로 제거해 주었어요. 필러로 샤샤샥 우엉 껍질을 제거해 주세요. 껍질을 모두 벗긴 우엉을 먹기 좋게 채칼로 썰어주세요. 우엉의 갈변을 막기 위해 채칼로 썰자마자 찬물에 바로 입수시켜주세요. 우엉이 너무 길면 채칼에 썰기가 불편해서 반뚝 잘라서 썰어줬어요. 찬물에 담가 놓은 우엉을 물에 한 번 더 깨끗이 세척해주세요. 모두 세척한 우엉은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주세요. 우엉 손질이 끝나면 냄비에 들기름 4분의 1컵을 넣고 가스불을 켜주세요. 냄비에 우엉을 넣어 들기름에 달달 볶아주세요. 기름이 자글자글 끓기 시작할 때부터 3분간 우엉을 볶아주셔야 해요. 들기름이 우엉의 떫은 맛을 확 잡아주어 따로 식초에 담글 필요가 없어요. 3분간 볶고 난 뒤에 물 2컵 부어주고 간장 4분의 1컵 부어주고 흑설탕 4분의 1컵 부어주고 쉐키쉐키 골고루 저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가스불을 중불로 바꾼 뒤 15분간 졸여주세요. 뚜껑을 닫고 익히면 우엉이 속까지 부드럽게 익는답니다. 약속된 15분이 지나면 뚜껑을 열어 저어가며 졸여주세요. 국물이 거의 다 졸아질 때쯤 가스불을 꺼주셔야 해요. 우엉이 모두 졸여지면 가스불을 끈 채로 물엿 2큰술을 넣어 우엉조림에 코팅을 해주세요. 쉐끼쉐끼 잘 섞어주셔야 해요. 마무리로 깨소금을 솔솔 뿌려주면 맛있는 우엉조림 완성! 쫀득쫀득, 윤기 찰잘,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팝도둑!